맵 제작자가 꽤 빡치니까 돈 벌라고 쓰는 게 좋을 거임. 오! 오, 여기 쩐다. 우와! 태양에서부터의 평균 거리는 30.13 천문 단위. 1천문 단위는 1.496108km. 궤도의 20률은 0.00786. 금성을 제외한 어느 행성보다도 작다. 자전주기 0.5811, 공전주기는 164.88년, 지구와의 회합주기 367.51이다. 또 적도 반지름은 24,763 이래요. 이렇다고 하네요. 이 행성이 뭔가를 구하는 건데요. 더 많은 정보 획득은 힌트를 통해서 알래요. 자, 힌트를 보는 게 낫죠. 이런 거는 힌트를 보면 돼요. 자, 힌트 도우미. 이 행성은 천왕성이 발견된 지 65년 뒤인 1846년에 수학적 계산에 의해 발견되었다. 천문학자들은 천왕성이 약간 불규칙한 궤도를 나타낼 때가 있어 천왕성보다 바깥쪽에 있는 행성이 끌어당기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여기 보시면 천왕성보다 바깥쪽에 있는 행성이라고 하죠. 자, 여러분들 과학 시간에 저는 아직도 생각이 나요. 학교 다닐 때 배웠던 거. 수금지화 목토 천해명. 아직도 생각이 나. 그러면 천왕성의 다음 행성을 고르면 되겠죠? 이게 태양이니까 수, 금, 지, 화, 목, 토, 천, 해, 명이겠죠? 그러면은 저희가 해왕성을 구하는 거니까 명왕성. 수, 금, 지, 화, 목, 토, 천, 해. 해왕성 구하는 거죠, 해왕성. 해왕성 구하는 거잖아. 수, 금, 지, 화, 목, 토, 천, 해. 이거네요. 해왕성, 짠! 하면, 오케이. 따단! 구했죠? 탈출맵 제작자. 갑자기 뜬금없이 왜 나오시는 거야? 클리어. 수금지와 목토천의 명 아직도 외웠어. 명왕성 행성 퇴출당했어요? 그래? 제가 문과라 그럼 과학. 아 그래요? 나 학교 다닐 때는 배웠는데? 그래요. 아무튼 뭐 그렇다네요. 이 관문부터는 모든 난이도가 최상이래요. 진정한 멘붕을 불러올 것입니다. 게임 모드보다는 힌트나 도움 블럭을 사용해주시고 영 안될 시 게임 모드를 사용하래요. 야, 기대되는데? 주인공 좋아. 이제 얼마 남지 않았군. 그래, 지금이라도 그 기쁨을 누려봐라. 그게 무슨 말이야? 넌 절대 알 수 없다. 이 앞은 지옥만이 있을 뿐. 아, 잠깐만. 지옥만 있네요. 아, 여기. 아, 야, 제가 이거는 도움 블럭 없이 깨볼게요. 제가 이거 테스트할 때 거짓말 안 하고 한 20분 했거든요. 진짜로 그 깼어요. 맵 제작자가 꽤 빡치니까 도움 블럭을 쓰는 게 좋을 거임. 제작자. 옆으로 돌아서 넘어가는 점프의 고난도 기술. 이게 있잖아요. 이렇게 회전하는 거야, 회전. 그냥 회전하는 거야. 자, 해볼게요. 갑니다. 여기서. 요렇게. 나 도움 블럭 안 쓰고 깬다. 왠지 도움 블럭 쓰면 제작자한테 지는 기분이야. 그래서. 전등봉의 코너. 야. 진짜 그냥 달려서 꺾어야 돼요.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다. 내가 분명히 깼어요. 아까 전에 깨봤어. 허이! 아! 천둥번개 코너링 해야 되거든? 허이! 짜! 아! 야! 야! 아깝다! 오케이. 다시. 천둥번개 코너링! 아! 아, 저는 왼쪽이 편하더라고. 다시. 허이! 짜! 아! 할 수 있다. 진짜 할 수 있다. 허이! 아! 아예 부딪히네. 앞에서 부딪히면 안 되는데. 이게 약간 옆쪽으로 틀어가지고 요렇게 해서. 아, 아깝다. 아, 갑니다. 제가 깰 거예요. 도움 블록 쓰지 않고. 오케이, 나이스. 고호. 나이스. 요 정도면 아주 무난하게 성공했죠. 근데 이게 끝이 아니야. 한 번 더 있어요. 이쪽으로 올라가주면 여기서 또 해야 돼. 여기서. 하, 근데 죽으면 여길 다시 해야 돼요. 간다. 돌아서 간다. 여기서 죽으면 다시 깨야 돼요. 여기서부터. 간다. 바보. 야! 돌았어. 나이스. 이게 멋있던 거? 우와. 이 천둥봉의 코너링을 한 방에. 깔끔한 진행 좋네요. 아, 좋아. 아주 좋아. 91레벨 깼어요. 야, 2분 샷 했네.
구 여기는 이제 오픈이라고 되어있죠. 오픈이라는 표지판이 있고요. 여기 보시면 영어 알파벳들이 적혀져 있어요. 그리고 숫자가 있죠. 이거를 잘 유추해보시면 이 오픈이라는 스펠링을 먼저 이 영단어에서 찾아줍니다. 맨 위 두 번째 5가 있죠. 그럼 5에 해당하는 숫자 5를 기억해줘요. 그 다음에 P를 찾아보죠. P는 여기 있네요. 그러면 4를 기억해주고요. 5, 4. 그 다음에 2를 찾으면 되겠죠. 2 여기 있네요. 2는 0이죠. 5, 4, 0. 그 다음에 N. N은 어디 있을까요? N은 여기 있네요. N이 여기 있죠? 그러면 이건 9. 5, 4, 0, 9를 찾으면 됩니다. 5, 4, 0, 9. 그러면 여기는 비밀번호 입력방. 5, 4, 0, 9. 간단하죠? 이게 뭔가 주어진 힌트들을 잘 조합해보면 클리어하실 수 있어요. 야, 92레벨 클리어. 다음 가죠. 93레벨. 아, 요거는, 아, 이게 되게 웃겨요. 되게 웃기는 건데, 똑딱똑딱이라고 돼있죠. 초를 나타내주는 의미인데요. 여기 93이잖아요. 93레벨이기도 하고, 여기 발판에 9초 동안 서 계시면 돼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9초 동안 서 있으면 이게 계속 활성화가 돼요. 미리 나오시면 불이 다시 꺼져요. 요거는 3초. 하나, 둘, 셋. 야, 토! 그럼 문이 열려요. 클리어. 간단하죠? 근데 모르면은 어떻게 해야 되나 모를 수도 있다고요. 이 스테이지는 힌트가 없습니다. 그냥 보너스 스테이지라고 하네요. 여기서 라이터를 먹고 지옥문을 누워서 만들 수 있을까라고 하죠. 지옥문을 이렇게 하면 이렇게 누워서 만들어지더라고. 신기하더라고요. TP된 건가? 이거 그냥 사기 같죠? 그쵸? 그러니까 이게 버튼을 붙이면 다른 공간으로 TP된 거 아니야? 이거는 그냥 블럭으로 설치한 거고? 저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레벨 94레벨 하 깼어요. 자, 갑니다. 오케이. 자, 8 26분의 8이라고 적혀 있고요. 레전드 난이도네요. 레전드 난이도 26분의 8. 이게 뭘 의미할까요? 힌트. 알파벳의 개수는 26자입니다. 그중 여덟 번째 단어를 표시해 주세요라고 하죠. 여덟 번째. A B C D E F G H. H네요. 그러면 H를 만들면 돼요. 이거는 힌트를 보면 되게 쉬운데요. 힌트가 없을 때는 되게 유추하기 어려워서 레전드 난이도인가 봐요. 힌트를 보면 되게 쉽네요. H. 딴. 오케이, 나이스. 클리어. 95레벨 클리어. 전설의 레전드. 속도의 스피드. 바람의 윈드. 후 머리야. 이제 조금밖에 남지 않았어. 아직은 안심하기 이를 거다. 너 정말로 100개를 모두 통과한다면 나를 집으로 보내줄 거야? 그래, 네가 할 수만 있다면 말이지. 어디 한번 해보자고. 캄바테 갑니다. 허이짜. 여기는 난이도가 상이고요. 점프 맵이에요. 오케이! 오케이! 잠깐만! 깬거 같아. 잠깐만, 여기 어디로 가지? 잠깐만, 여기 아닌가? 어? 어? 어디지? 아, 여기 있다. 사다리 있다. 어. 오케이, 나이스. 깬다. 하, 인간 승리. 이거 되게, 여기 어떻게 뛰어? 와, 야, 진짜 미치겠다. 와, 짜. 간다. 오케이. 나이스. 여기까지 이제 다시 왔어. 한 번에 왔어요. 다시. 저기만 넘어가면 돼. 마지막 고비인 것 같아. 아, 손목 너무 아프다. 오, 미치겠다. 오케이. 간다. 여기만 진짜 여기만 가면 끝인 것 같아. 오케이, 나이스. 좋아. 아, 여기도 있네. 야, 아, 극한이 이렇게 많아. 오케이, 나이스. 짝했다. 깬 것 같아. 오케이, 나이스. 클리어. 30.235라고 적혀 있고요. 여기 보시면 735 땡땡땡이라고 돼 있네요.
이게 어떤 걸 의미하는 걸까요? 자, 한번 힌트를 볼까요? 도우미 30은 2 곱하기 3 곱하기 5로 소인수 분해됩니다. 735를 소인수 분해해서 알맞은 답을 적으세요. 초등학생은 거의 모품. 아유, 초등학생 무시하시네. 요즘 초등학생들이 얼마나 공부 잘하는데 선행학습 많이 한다고요. 자, 735를 소인수 분해하면 되는데요.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여기에 답을 입력하는 곳이 있는데 4개의 정답을 입력해야 되죠? 그러면 그럼 7 곱하기 3. 아, 7735네. 7735. 7735예요. 이게 순서는 어떻게 입력해야 되지? 수를 적으시면 왼쪽부터 작은 수 7735니까 3577이라고 적으면 되겠죠? 7 7 어? 열렸다! 열리는 소리 들리셨나요? 오케이. 97레벨! 레전드! 클리어! 와, 깼다. 다음은 98레벨이고요. 이 점프는 닿지 않는 레버를 올리기 위한 것이고 점프맵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 이거 되게 어려워요. 이것도 레전드 난이도죠? 여기 보시면 49063은 46665로 치환이 됩니다. 이게 어떤 걸 의미하는 건지 알아야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1, 2, 3, 4, 5, 6, 7, 8, 9, 0 확인. 이거는 정답을 입력하는 레버인 것 같고요. 요거는 어떤 거냐. 바로 이 숫자들을 디지털화해서 입력할 때 막대기의 숫자를 나타내요. 이게 좀 이해하기 어려우실 텐데 만약에 4라고 하면 하나, 둘,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네 개잖아요.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네 개면 4잖아. 이렇게 4잖아, 4. 언더스탠? 8은 그러니까 6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고. 자,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풀어볼게요. 그러면 4는 4가 되죠? 아, 요거는 그걸 나타내는 거니까 이걸 풀게요. 5는 그럼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되죠? 5는 5예요. 1은 하나, 둘, 2고요. 5, 2? 잠깐만, 맞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5, 2, 7은 하나, 둘, 셋, 3. 5, 2, 3, 8은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개. 그러면은 5, 2, 3, 5, 2, 3,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개. 5, 2, 3, 7이네. 5, 2, 3, 7. 5, 2, 3, 7 해볼게요. 5, 2, 3, 7. 자, 5. 그 다음에 저 위로 올라가서 2를 내리죠. 2, 3, 7. 오, 됐다, 됐다, 됐다. 열렸다. 98레벨 클리어. 나이스. 98을 클리어하였습니다. 그냥 개념상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1이 한 줄이 아니라 하나, 두 개가 붙어 있다고 생각을 하나봐. 오케이, 나이스. 자, 다음 라운드인데요. 여기는 99레벨이에요. 이제 끝났어요. 물음표라고 적혀 있는데, 막 보면은 이거를 도대체 어떻게 깨나. 야, 이게 마지막 99레벨 난이도 짜는 쩡이 짜는 쩌는구나. 말도 안 나와. 난이도 쩌는구나. 이거 제작자 이거 사람인가 하는데요. 이거 그냥 다 함정이에요. 그냥 지나가줘요. 이게 야토! 야! 야, 신난다! 야, 용암에서 뛰어놀아 본 지가 언젠지. 이렇게 그냥 깨는 겁니다. 99레벨은 보너스라고 볼 수 있겠죠. 99레벨 클리어. 엔딩으로 향합니다. 모든 아이템이 초기화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맵을 플레이해주시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레벨 100 엔딩. 야, 하, 드디어 100개의 방을 모두 클리어했네요. 정말로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모든 관문을 뚫고 올라오시다니 존경스럽습니다. 제작자분인가봐요. 자, 레벨을 내리죠. 문이 열릴까? 이거 문이에요? 쿡쿡쾅. 오! 오, 야, 문이 열렸죠? 문이 이렇게 열리는 거. 뭔가 이게 텔레포트 시켜서 문이 열린 공간으로 오게 해서 문이 열린 것처럼 보이게 한 것 같죠? 자, 들어가죠. 거대한 문이네요. 하, 결국은 날 찾아냈군. 어? 너 귀신이 아니었어? 흥, 그게 있을 리가 없잖아. 난 이 코어에서 살고 있다. 그리고 코어 안에 있는 게 나의 뇌다. 그냥 대충 문맥 따라 해석하면 돼요. 코어 안에 있는 게 나의 뇌다. 안에 있는 거, 이게 저를 괴롭혔던 망령의 실체고요. 이게 그 코어의 뇌래요. 어째서 이런 짓을 한 거야? 나는 사람들을 원망한다. 내가 만든 것들을 모두 무시하고 짓밟아 버렸다. 하지만 네가 만드는 것은 나의 것과 별 다름이 없는데 너의 것만 선호했지. 이게 뭔 소리죠? 그러니까 이 주인공도 이 코어라는 애가 만드는 것과 비슷한 어떤 걸 만드나 봐요. 과학자인가?
근데 이 친구가 만든 거는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하고 이 주인공이 만든 것만 좋아하라고 많이 썼나 봐. 그래서 얘가 질투를 느꼈나 봐요. 그래서 너를 시험을 통해 이곳에 가두었다. 시험하기 위해? 시험으로 해서? 네가 나보다 한 수 위라는 것을 나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지. 문맥이 좀 이상한데? 그러니까 얘가 저를 꼬셔서 이 100개의 문이 있는 방으로 데리고 오고 모든 스테이지를 클리어하면 자기보다 낫다는 걸 인정할 수 있게 됐나봐요. 결국 너에게 지게 되었군. 점점점. 그렇게 멍하니 서있지 말고 어서 꺼져버리라고. 내 뒤에 이곳을 빠져나가는 통로가 있으니 나의 패배를 인정한다 닌겐. 아 이거 코어야? 뭐야? 어 뭐야? 뇌수 뽑기. 뇌수가 흘러나온다. 도망가자. 아무튼 이게 코어고요. 제가 이겼어요. 이 친구와의 대결에선 제가 이겼습니다. 오! 뭐야? 이 구간은 제가 만들지 않았습니다. 비디오 설정, 입자 모두 소리는 100%. 소리가 나나 본데요? 그러면 BGM을 잠깐 꺼볼까요? 멀티일 경우 모인후 눌러주세요. 엔딩은 스카이림이라는 게임의 주제곡이래요. 노트블럭으로 만들어졌구나. 발칸 게이밍님의 작품을 모방해서 만드셨대요. 중간에 음이 틀린 것도 있다고 하는데 한번 들어볼까요? 어? 소리가 난다. 좀 더 키워야지. 어? 딴딴. 오, 폭죽도 터지고요. 딴 딴딴 딴. 설마 이것만 계속 나오나? 오! 오! 연주 시작! 우와! 자, 스카이림의 주제곡은 모르지만 신기하긴 하다. 와, 이거 녹아났을 텐데. 오, 화음도 있어, 화음도. 오! 오, 여기 쩐다. 우와! 우와! 아, 이거는 피아노 소리가 아니고요. 이 마인크래프트에 있는 노트블럭이라는 아이템으로 음을 연주한 거예요. 어, 거의 다 왔다. 와, 이게 한 줄씩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음이 나오네요. 아무리 모방해서 만들었다지만 대박이다. 아, 여러분들 저와 함께 100개의 방 모두 클리어하는 거 봐주시느라 고생이 참 많으셨어요. 자, 우여곡절 끝에 그래도 어떻게 클리어를 했네요. 대박이다. 대충 끝난 거 같죠? 자, 갑니다. 이거 엔딩에 이렇게 노트블럭까지 만드시고 굉장히 퀄리티가 높은 맵이에요. 뭔가 스토리만 좀 가다듬는다면 굉장히 더 멋진 작품이 되지 않을까. 뭐 그렇다고 제작자님의 스토리를 까는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개인적인 바램. 자, 여기는 이제 카트를 타고 이제 차, 마지막 엔딩을 보러 가는 거예요. 가죠! 야하! Thanks for playing 이라고 돼있네요. 플레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넌 소리를 좀 줄이죠. 카트는 시끄러우니까요. 우와, 마지막까지도 그 엔딩이 신경을 많이 쓰셨네. 자, 오, 뭐야? 오, 이거 문이잖아 아까. 오, 아, 이거 저희가 지금까지 클리어했던 모든 방들이 다 나오네요. 99번째 방, 98번째. 이렇게 많았어 방들이? 야, 이거 하나하나 다 만드신 거구나. 와, 85번, 84번, 90번, 93번. 이렇게 하나하나 노가다로 100개를 만드셨구나.
70번째 때가 여깄네? 아 70번째 때는 되게 쉬웠죠. 금방 깼죠. 다 모여있네. 방이 다 비슷하게 생겼고요. 오 55번 54번 야 이거 뭐 한지 얼마 되진 않았지만 뭔가 감회가 새롭네. 이 수많은 방들을 다 깬거야? 100개를? 와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응원해주시고 이렇게 재밌게 봐주셔서 저도 힘을 얻고 다 깬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했으니까요. 뭐 부족한게 느껴지셨더라도 여러분들이 잘 봐주시길 바래요. 여러분들이 직접 플레이하시게 될때 제가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네, 막히시는 부분은 제 영상을 보시고 플레이하시면 되겠죠? 와 떨어진다! 우와! 아 뭐야? 우와 또 아 뭐야? 죽었는데? 아 나 이거 뭐야? 아 죽었어! 아 나 진짜 여기서 떨어지는데 이게 물이 있는데 여기 좀 이렇게 옆으로 떨어져서 죽잖아 이거. 예, 밑에 한번 보죠. 짠짠 다 왔네요. 플레이 감사합니다. 당신을 존경합니다. Backdoors made by peace. 사실 이 부분 대충 만듦. 여기도 뭔가 가는 길이 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 보시면 아 여기가 아 여기 스폰지점이죠. 여기 스폰지점이에요. 여기 화살표가 이렇게 돼 있는데 어 여기 있네요. To be continued. 이쪽으로 가서 엔딩을 하도록 할게요. 야 드디어 엔딩인가? 드디어 엔딩인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엔딩을 보네요. 이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면 될 것 같아요. 딴딴 딴딴딴 딴딴딴 날아갈 수도 있지만 뭔가 분위기 좀 내보죠. 짠 플레이 감사드립니다. 피스 MC 씀 카페에 댓글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별 내용은 없네요. 자, 한번 이거 내려볼까요? 오! 오 야! 우와! 우와! To be continued. 나중에도 추후에 이런 맵을 또 제작하실 수도 있나봐요. 재밌겠다. 야 이 부분 아주 맵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제작자님이 제 영상을 보실지 모르겠지만 덕분에 굉장히 재밌고 유쾌한 컨텐츠가 나온 것 같네요. 자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너무너무 고맙고요. 도티의 방송도 계속됩니다. 백도얼스 100개의 문이라는 추리 퍼즐 탈출 맵이었어요. 자 그럼 이만 뿅!